최근 일본 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5일 기준 확진자 수가 4,209명으로 하루 전 집계한 수보다 368명이 늘어난 수준이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31일부터 닷새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러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화산 분화까지 발생해 현지인들의 공포가 늘고 있다. 지난 4일 일본 미나미 니혼 방송은 규슈 카고시마현의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화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후 1시경 남악산정상 분화구에서 폭발이 시작됐고 약 2600m까지 화산재가 치솟았다. 한번 시작된 폭발은 쉽게 멈추지 않았고 오후 4시 21분 화산재는 약 3800m까지 치열났다. 분출된 화산재는 분화구에서 남동 방향인 다루미즈시, 가노야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오후 5시 무렵 점차 없어졌다. 당국은 카고시마현의 주민들에게 우산과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고 서행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사실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하는 것은 일본 내 그리 희귀한 현상은 아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 2019년 9월에도 분화해 화산재가 약 2800m까지 치솟아 오른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해 현지인들이 느끼는 공포는 커져만 가고 있다. 일본, 검진 안 한 감염자 많다면 긴급 사태 선언 효과 없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사실상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방역 대책을 신랄하게 비판해온 가미 마사히로 의료가버넌스 연구소 이사장이 인터뷰에서 일본의 긴급 사태 선언의 배경과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가미 이사장은 지난달 일본 국회에서 한국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를 비판해왔다. 인터뷰는 지난달 31일 도쿄 연구소에서 대면으로 6일 전화로 두 차례 걸쳐 이루어졌다. 긴급 사태 선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솔직히 모르겠다. 정부가 긴급 사태 선언의 근거로 삼으려는 것이 최근 환자 수 증가다. 그러나 올림픽 연기 발표 전까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95% 가까이 거절했다. 그러다 올림픽 연기를 발표한 뒤 검사 건수가 급증했다. 건수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판단할 자료가 없다. 확진자 수 증가 자체로는 긴급 사태 선언이 적절한지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일본 내 감염이 확산된 상태라면 긴급 사태를 선언해도 큰 의미는 없다. 최근에는 주로 병원에서 감염이 확산됐다. 병원이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와 같은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록다운을 해도 소용이 없다. 현재 일본 상황은 어떻다고 보나? 내 생각엔 일본이 코로나19 검사를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감염이 만연해 있다고 본다. 사망자는 비교적 많지 않다. 최대 문제는 병원 같은 의료시설에서 감염이 확산될 경우다. 병원은 열이 있는 사람이 매일 오고 가장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고령자가 많다. 도쿄의 몇 군데 병원에서 이미 확인됐고 지바현 장애인 시설도 그렇다.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지켜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은 감염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으니 중요한 것은 병원을 지키는 것이다. 서서히 면역이 생기게 하는 게 좋다. 기간은 적어도 1에서 2년은 걸린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1년 뒤 올림픽을 열기로 했다. 다시 말해 1년 뒤 일본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올림픽 때문에 록다운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 셈이다. 1년 뒤 깨끗해지려면 록다운이라도 해보는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긴급 사태를 선언하면 외출 자제 요청, 학교, 영화관 등 시설 사용 제한 요청과 지시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 선언과 록다운은 다르다고 강조한다. 말하는 방법 차이다. 록다운도 중국처럼 극단적인 경우가 있고 유럽처럼 좀 더 느슨한 경우가 있다. 일본 현행법의 외출 자제 요청에 강제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외출 자제 요청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입국 거부 확대는 효과가 있나? 미즈기와 대책이 유효한 것은 일본이 감염되지 않고 주변이 감염됐을 때다. 그런데 일본도 중국도 한국도 모두 감염이 확산됐다.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하다. 중국과 교류가 활발하고 생활 수준도 비슷하다. 적어도 한국에 있는 만큼은 일본에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을 것이다. 미즈기와 대책을 강화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는 이유다.